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요. 1부는 김영구 멘토님을 대신해서 저 황민영 멘토가 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이 시간 동안 확실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매우 힘든 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빠지다가 장 후반, 이제 주 후반에 주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이 빠지게 된 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었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4월 후반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큰 그런 날이었죠. 이번 주가 특히 변동성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공매도가 5월에 재개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 이 하락폭을 이번 주 후반에 또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과연 시장이 어떤 충격을 줄까? 이미 공매도에 대한 시작은 시작이 됐어요. 공매도는 재개가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지속이 될까? 자, 이 부분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항상 알고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결국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뭐 악재적인 뉴스가 이제 나온 경우 주가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그 전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이후에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호재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빠지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선진국 증시에는 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시장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아직까지의 시장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이 거래소 시장, 즉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이제 안정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특히나 기술주의 낙폭이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놓지 못했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역시 코스닥도 안정권에 다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금요일 오늘 새벽 마감된 상황을 보게 된다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고용 부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안 좋아서 이제 지금은 경제 회복 신호가 아직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양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 월요일장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결국은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었고 이 공포 분위기 때문에 결국 최저점에서 즉 공매도가 시행되고 그때부터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던 겁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빼려고 한 게 아니라 불안한 개인들이 팔았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눌렸고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은 투매가 나왔을 때 시장은 저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더 이상 시장에 대한 문제는 필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장을 대응할 때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좀 많이 감지를 해야 될 텐데요. 특히나 최근의 시장의 변화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즉 기술주라든지 또는 코로나 수혜주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올해 시장은 최소한 이런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종목들을 볼 때도 역시 경기 민감주, 즉 코로나 피해주들이 올라오는 장입니다. 이 중에서는 결국은 이제 금융주, 대표적인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하면 유통주라든지 또는 코로나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 올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종목들을 보실 때는요. 경기 민감주, 이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고민 제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2-3772번에 02-69번, 02-79번 두 대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KPM 테크. KPM 테크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400원 40%요. 3,400원에 40%요? 네.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네, 되셨나요? 작년에 샀어요. 아, 지난해에 사셨어요? 네. 그러면 지난해 그 빠진 다음에 사셨군요. 10월 아니, 아니요. 고점에요. 네? 매 언제요? 고점에서 9월 달에 샀어요. 9월 달에 사셨어요? 네. 그럼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 아이고. 그럼 지금 올해, 지난해 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네. 여기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좀 답답하시겠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3월 달에도 주가가 한번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때 수익이 났었는데 그때는 혹시 왜 안 파셨어요? 놓쳤어요. 저. 아, 놓치셨어요? 네. 아, 직장 다니시는. 네. 네,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네.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 지난해도 9월 달에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거의 고점에서 잡고 나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이제 낮아진 건데.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은 사실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하루 종일 이 기업을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침마다 시간이 되실 때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으셔야 돼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못 팔아요. 아, 네. 네. 제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매수가까지는 오는데 왔다 그냥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업은 3,500원 있죠? 네. 3,500원이면 사실 수익이긴 해요. 조금이지만.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500원의 매도를 항상 걸어놓으셔야 돼요. 아.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팔려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이라.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시간이 안 되면 항상 걸어놓고, 그리고 네. 팔아야 돼요. 그렇게 팔아야 돼요. 아,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네. 주부터는 3,500원 정도의 가격에 걸어놓으세요. 매일. 네. 빠지지 않고 하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웹젠. 기업 때문에 들어주셨나요? 예, 웹젠. 웹젠? 예,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만 천 원에 90%입니다. 4만 천 원에 90%요? 예, 예. 오, 최근에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 기업은? 저번에 그... TV에서도 사라 그래가지고 그때 샀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졌네요 주가가. 예예. 예. 혹시 이 기업은 매수할 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이거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요. 그때 절점이라 네. 그래가 샀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주가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안 좋은 기업은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업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손실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 차이는 뭘까요? 매수 시점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절점에 사느냐 마느냐 그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웹젠은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예,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야 돼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손절가를 놓쳤잖아요. 예, 그쵸? 예.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은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지금 계속 저점을 잡아놨던 가격이 32,000원 가격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예.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이 기업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만 매수가가 왔을 때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기업은 41,000원이라는 가격은 매수할 가격이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다리셨다가 아마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 예, 예. 41,000원에 잘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KG 모빌리언스요. 모빌리언스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00원에 10%입니다. 1,500원에 10%요? 네. 아직 수익 중이세요? 아, 산 지는 11월 달에 샀어요. 11월 달에 사셨다고요? 네. 지난해요? 네.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놓치셨네요? 예, 목표가를 좀 높이 잡다 보니까. 얼마 잡으셨어요, 마음속의 목표가가?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네. 갔는데 그때 좀 놓쳤고. 그쵸, 12,500원 왔는데. 네. 그 뒤에 또 뭐지? 쿠팡 비슷한 그 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네. 갭이 이제 네. KG 모빌리언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네. 거기를 좀 기다리다 보니까 좀 놓쳤습니다. 일단 재료를 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재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근데 지금 보면 목표 주가, 사실 목표 주가라는 건 기대하는 기대값이잖아요, 그죠? 얼마까지 네. 올라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가격을 잡았다는 건 사실 높은 목표 주가는 아니에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 주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KG 모빌리언스라는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은 이제 결제 서비스 쪽 사업을 결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결국은 사실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 고가에서 계속 흔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다음 시세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사실 더 올라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급등 급락 이런 시세 안에서는 사실 쉽게 팔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결국 아직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만약에 좀 단기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12,500원에 그냥 걸어놔야 돼요. 확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단기로 본다면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 기업은 그냥 기다리시면 12,000원에서 13,000원 원하시는 지금 목표했던 목표가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중간에 타이밍이 왔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또 그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네. 일단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때고요. 제가 볼 때는 12,500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손해지원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120원에 50%요. 6,120원에 50%요? 네. 손해지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언제 사셨어요, 이 기업은? 이거 산 지는 한 달도 넘었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한 네. 2주 전에 네. 이게 동시효과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겁이 나서 이게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동시효과 때 막 밀렸다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 네. 금요일 날 말씀하시는 거죠. 4월 23일 날. 네, 네. 네,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주가가 -9%까지 한번 흔들렸었어요. 네네. 그럼 4월 23일 날 지금 보면 4월 23일 이때 보니까 개인들은 샀는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거래량이 15만 주, 좀 거래가 200% 넘게 나왔는데 자 거래량이 평소에 100만, 10, 100, 1000만, 5만 6천 주 그리고 100만 1000억, 3억. 이 기업은 지금 동시효과 때 막 흔들리고 했다는 건 결국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이 기업은. 네. 아마 많이 흔들렸다는 건 뭐냐면 호가창에 보면 자
주식 한번 볼게요. 호가창. 휴넷시온을 보면 지금 호가창에 호가창이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위에 보면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매도 호가창이고 지금 네.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 매수 호가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거 지금 화면에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잘려서 보이니까.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물량들이 매도 쪽에서의 물량도 지금 6,360원에 30주, 6,370원에 680주, 그리고 6,340원에 870주 정도 걸려 있잖아요. 매수 호가창도 보면 6,280원에 16주, 그리고 6,310원에 400주. 즉 뭐냐면 호가창이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호가창이 얕다는 건 작은 물량만 매도가 시장가로 나와도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네.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넷시온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보통 일평균 거래량,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건 최소. 거래대금은 2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이상이 돼야지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일평균으로 본다면 이거는 5만 주, 6만 주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적죠. 그렇죠? 거래대금도 한 3, 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이걸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휴넷시온은 아직은 괜찮아요. 네, 흔들렸다고 해서 이거 이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거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일 뿐이에요. 이 기업은 6,600원 있죠? 네. 그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흔들리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소마진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6,500원에 30%. 16,500원에 30%요? 네네. 어우. 이게 왔다 갔다는 했는데, 네. 제가 비트에서 안 팔았더니, 네. 쏙 내려갔어요. 아, 쏙 내려갔죠. 예. 네. 이게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한 4월 한 20일경인가? 그래서 사고서 그냥 빌려버렸어요. 4월 19일, 20일 막, 그때 부분이네. 네. 막 올라갔을 때, 그죠? 네네네. 아. 꽃게 사갖고, 15,900원까지도 갔었는데, 네. 밑에서 안 팔았더니 쏙 내려갔네. 이 기업 매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아, 방송 보고 했죠. 그쵸. 코로나 관련주라고 했죠. 모더나 주식이라고 그래. 그쵸. 예,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잖아요. 예예예. 예, 예, 코로나 예. 관련주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하, 이게 코로나가 근데 지금 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예. 예.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갔죠. 예. 밥도 잘 못 먹었잖아요, 밖에서 외식도 못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예. 날씨가 좋아도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근데 예. 올해는 어때요? 좀 난 많이 낮았죠. 그렇죠. 밖에 네. 나가잖아요. 그리고 네. 식당에도 사람들 많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이제 꽃 구경도 많이 가죠, 요즘에. 예, 예. 그렇죠? 백신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네. 과거에, 지난해 코로나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때, 공포심이 예. 컸을 때, 그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하고, 올해 예. 이런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오히려 예.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나와도 사실 공포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예, 예. 시기에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하고 예. 어떤 시점에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갈까요, 주가가? 과거가 나죠. 그렇죠. 예, 예. 올해는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잠깐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은 올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예. 네. 지금 소마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은 네. 물량들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올라올 때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나는 또 네. 손실을 봅니다. 네네. 네. 이 기업은 16,500원 이 가격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16,500원 딱 오는 순간 파셔야 돼요.
거기까지도 올까요? 오면 그거 기다리다가 못 팔았는데. 근데 한 가지 앞에서도 네. 제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는 네. 걸어놔야지 매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예예. 예, 이 종목도 예. 걸어놓으셔야 돼요. 올라올 얼마나... 때도 갑자기 월요일 날 예.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예. 내가 만약에 이걸 못 보면 못 팔겠죠. 예. 예, 그 기회를 예, 놓치면 예. 나중에 손실이 또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 기업도 16,500원에 걸어두세요. 아 그래 16,500원까지. 네. 예. 네, 걸어놓으셔야 팔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잘 나오시고 이번 올해는 코로나 관련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게 네. 오더나 하면 그때 올라갈까요? 모더나. 이런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모더나 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못 판다니까요. 아 예, 무조건 16,500원에. 네. 예, 올라온 다음에 네. 그 관련 이슈가 나와서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6,500원에 예.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15,900원까지가 다 빠졌는데. 네, 16,500원입니다. 네, 예, 여기에 걸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KMW요. KMW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4,000원입니다. 아유. 비중은 15%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중 15% 정도요. 예.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속상하네요, 진짜 이거. 예. 그 5G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래요. 네. 그렇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금까지? 버티기는 처음에 한 4만 몇천 원에 한 5% 먹고 들어갔다가 네. 나왔다가. 네. 잘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주식을 할 때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먹는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투자를 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요? 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먹는다는 건 단타 이제 결국 예, 투기를 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KMW는 사실 5G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지금 예. 이 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항상 얘기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KMW도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예. 올해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빠지는 장이에요. 예,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예. 한동안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예. 제가 아쉽지만 이거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버텼죠. 예. 근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걸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안 해요. 네. 지금 사실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다만 이 기업을 내가 수익을 또는 내가 본전까지 회복을 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예. 좋은 시기에 추가 예.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기업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예. 그냥 기다리신 게 잘하신 거예요, 사실. 예. 예. 그 전에 추가 매수했다면 지금 손실이 더 컸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앞으로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예. 기업은 45,000원이죠. 예. 45,000원까지 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와. 네. 힘들겠죠. 예. 근데 힘든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딱 보면 가격을 보세요. 지금 최고점을 사셨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하필이면 예. 또 최고점이에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과정을 예.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예. 결국은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인내 이후에 예, 결과만 예.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은 예. 이왕 기다리신 김에 좀 더 예. 기다리시고요. 45,000원 가격대까지 혹시 내려오게 되면 예.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드릴게요. 아 그때 제가 이 방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연락을 주시면 아마 예. 저를 대신해서 다른 멘토님께서 분명히 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45,000원 가격 정도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세요. 그 전까지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삼청당 제약이고요. 네. 58,300원에 100%요. 58,300원에 100%요. 예. 이게 화끈하신 분이네요. 지금 100%를.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작은 금액을 운영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떻게 100%를 한 번에 드셨어요? 아, 어제 그 유튜브 보고요. 네. 그 코로나 먹는 약 그 기술제의 그 뭐 자금을 확보했다 그래서 그 단기로 들어간 건데요. 네. 근데 주식이 또 빠지더라고요. 지금 경구용 코로나 백신 임상 비용 지원 관련 예. 이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아, 이게 사실 유튜브를 평소에 자주 보시나 봐요. 예, 예. 네.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지 이슈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화제가 되고. 그런데 네. 이게 사실 거기서 나온 이 내용들이라고 해서 이게 100%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잖아요. 결국은 그 내용을 듣고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아, 이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루에도 유튜브에서나 이제 뉴스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을 봐도 몇백 개의 종목이 추천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목들 예, 예.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한 방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만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삼청된제약은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료가 나왔고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빠졌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 지난 금요일 날 이 나온 이 봉이 있잖아요. 예. 분산과 매집 혹시 아세요? 예, 예. 네. 이 봉은 어떤 봉일까요? 매집과 분산 둘 중에. 매집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매집봉이에요. 예.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이걸 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목소리가 좀 가벼우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주식을 그래도 좀 하셨나 보네요. 공부를 많이. 아, 이제 네. 좀 주식한 지가 좀 돼서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이 기업은 올라오면 6만 5천 원 정도에 정리를 하세요. 예, 예. 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100%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가 네. 막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돼요. 분산을 좀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종목에 절대 30%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네. 6만 5천 원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강연의 일정에 대한 고지하고 다시 이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지나갔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항상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지나갔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유튜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자세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의 고지 다 확인하셨죠?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전화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주식 고민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전화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저 KM이요. KM.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 네. 네. 18,000원에 10%입니다. 18,000원에 10%요. 네네. 아,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이 네. 커요. 네네. KM은 지난해 매수하셨네요. 네, 지난해 매수해갔고요. 네. 계속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겠어요. 이게 지금 지난해 매수할 때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매수하신 거죠? 네네. 네. 아, 근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 갑자기 마음 바뀌신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뭐 올라갈 이슈도 이제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풍기 현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언제 저 이 본전까지 18,000원까지 올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는데 사실 좀 네. 일찍 이걸 판단을 해서 전화를 주셔서 네. 지난해 뭐 8월이라든지 이때만 해도 네. 네. 좀 일찍 전화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KM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KM이라는 회사도 결국은 네. 이제 마스크 테마라든지 이 방진국과 네. 관련된 테마, 즉 바이러스에 대한 테마가 있을 때 주가가 확 올라가요. 네. 네. 아니면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네. 테마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한물. 그죠? 네. 네. 지금 마스크도 역시 뭐 다 마스크를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네. 근데 KM은 한 가지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네.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이 네. 나왔을 때 내가 손실을 줄이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네, 지금 바로 팔진 마시고요. 저는 K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2월 달에도 주가가 13,000원 이상 올라왔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네. 여기서 11,500원인데 13,000원까지 올라와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회복은 조금 더 되잖아요. 이왕이면 네, 네,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KM은 13,000원 내지는 13,000원 위쪽으로 한 번쯤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네, 그 전에 네. 지난해 뭐 2월, 3월, 4월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네. 주가 빠지면서 제대로 못 나갔어요. 아, 네. 네. 결국 올린 거 누가 올렸겠습니까? 세력이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네, 그 물량이 네. 아직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한 번쯤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 13,000원 내지는 13,000원보다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3,000원 내지는 14,000원 정도 제가 보는 가격대예요. 네. 네. 이 가격 밴드에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고 후루 털고 네.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조만간 올라갈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눌렸다면 그리고 자리 잡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아, 확률상 네, 네. 아시겠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잘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제가 네.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네.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렇죠? 네. 근데 테마주는 네. 올라갈 때 강하기 때문에 네. 내가 잘만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항상 매수할 때는 고점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테마주는 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정말 네. 이건 실체 없이 그냥 이슈로만 올라가는 테마주들. 네. 그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제주반도체요. 제주반도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7,000원에요. 네. 네, 추매를 조금 해서 40%가 됐거든요. 7,000원이요? 40%예요? 네. 네. 어우, 그럼 처음에는 매수 가격이 더 높았나 보네요. 아, 제가. 네.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좀, 요 앞에 4월달 초반이랑 3월달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한번 수익 보고요. 네. 네,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수익 났을 때 수익 내고 끝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놓쳤어요. 아, 지금 그 당시에 제주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용기 공급 소식 때문에 올라갔죠? 네. 그렇죠. 단순하게 반도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 테마 때문에 시세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셨어요 혹시? 네, 저 몰랐어요. 아, 뉴스까지 다 나왔는데요. 반도체 이슈만 가지고 올라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보네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매수 가격은 7,000원이면 현재 가격하고 차이는 많이 안 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 초에 7,000원 가격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잘 팔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시죠?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계속 확확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거 네. 매도 가격도 한 8,000원 정도 다시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8,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 이 기업이 8,000원까지 안 올라가고 7,500원에 올라갔다가 팍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게 요즘에 보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뭐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요? 예, 예, 많죠. 그런데 반도체 보면 대표적인 기업 뭐가 생각납니까? 하이닉스. 네, 네, 네.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주식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아, 시작해서요. 네. 김영국 코치님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 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있죠? 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아... 엄청나게 좋았다고. 그게 2018년도에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2018년도가 딱 고점이에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번에도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그렇게 좋으면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빠지고 있죠? 네. 네. 그건 고점에 대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지금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면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수익 회복만 해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200원 있죠? 네. 7,2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소폭 수익만 챙기고 나오세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혹시 반등 나오면 7,200원 내지 뭐 그 가격 오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아,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많이 빠졌지만 지금 어쨌든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7,200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할 네. 정도는 아니에요. 올라오면 네. 잘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고요. 네. 9,940원에 샀어요. 9,940원에 10% 비중 매수하셨어요? 네, 네. 지금 일단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9,940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29일인가? 급등 나왔을 때요, 혹시? 네.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부터 거의 손실이셨겠네요. 네. 네. 일단 이 기업은 단기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시세가 막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단기의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 앞으로 로봇 기업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로봇은 네. 사실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필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션 로봇의 모션 제어 이쪽 사업을 네.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로봇들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났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 기업에 해당하는 그 산업이 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그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쵸.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어때요? 잠깐 움직였다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보면은. 네. 왜냐면 아직 이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격적인 어떤 성장 궤도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대응할 때 장기로는 괜찮죠. 10년, 20년 본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네. 보실 생각 없으시죠? 네. 그죠. 그러면 이슈가 네.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아. 네. 네. 단기로. 테마가 왔을 네. 때 파는 거예요. 네.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11,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세요.
네. 네. 올라오면 만 천 원 정도까지 한 번에 팍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단기에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로봇 관련주가 또 좋으면 이게 또 빠질 거거든요. 네. 빠졌을 때 사놓고 다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SK요. SK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9만 700원에 50%요. 29만 700원에 50%요? 네네. 자, SK 29만 700원. 아우, 손실이네요, 또. 속상하게. 네네. 다 이게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렇죠. 자, 그러면 SK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지주사예요. 네, 지주사고요. SK 네. 그룹 안에서의 지주사고, SK 네. 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자회사들. 네네. 보면 뭐 이노베이션도 있고, 정유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네네.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네네. 보면 SK 지금 걱정되세요, 혹시? 걱정은 많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좀 이걸 원래 산 지가 조금 높은 가격에 샀다가 네. 제가 7일날 추가 매수를 했어요. 단가를 좀 낮추려고. 네. 네. 그래서 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반등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밑에서 올라갈 때 이적일 때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좀 기다려 보려고. 네. 그리고 또 옛날에 김영구 멘토님께서 이 또 쌍봉을 또 간다고 해서 네. 정보점을 간다고 해서 또 그것도 기다려보고 있고 지분법에 대해서도 예, 좀 궁금하고 하네요. 6월 달까지 해서 뭐 지분법 이슈가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자 지금 보세요. 지분법 예, 예, 예. 얘기가 예, 예. 지금 자사주 소각이 지금 된 게 자사주 소각도 있죠. 예, 예. 이것 때문에 잠깐만요. 10.8% 그리고 대규모 소각으로 인해서 자 이게 지분법 이슈라는 거 결국은 자사주 소각 이슈도 같이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네네. 이 SK라는 이 기업 자체가 네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이 기업은 자 보세요. 네. 지주회사라는 건 결국은 이 회사 자체적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회사들, 자회사. 네.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SK그룹의 자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냐면 경기 민감 사업이에요. 네. 네. 경기가 좋아야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실적이 안 좋아지는 네. 회사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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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SK라는 회사를 보면 2020년도 지난해죠. 실적이 네. 어때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그렇죠. 지난해 네.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이거는 네. 결국 경기에 민감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어때요? 경기 민감주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네.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SK라는 기업은 어떨까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올라갈 네.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실적에 대한 네. 변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SK 같은 경우에도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네. 회사가 있죠?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네. 어떤 회사예요? 네, 정유 회사이기도 하고 배터리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정유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네. 네, 배터리 네. 쪽의 매출 비중이, 배터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네. 1%, 2%밖에 안 돼요. 아, 정유가 다 정유예요. 90%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유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정유회사들 네. 유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다른 그렇죠. 정유사들 다 그렇죠. 정고점 찍고 가는데. 맞아요. 그 SK에도 SK 이노베이션 이런 이 정유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또. 그러니까 이 기업은 편하게 네. 들고 가세요. 편하게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편하게 들고 가라서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네.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시작점일 때 딱 양봉이 나오고 그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무서워서 네. 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못 내더라고 제가 이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잘 못 견뎌가지고 그래요. 수익을 많이 못 보고 나와요. 그거 역시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예.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SK는 예. 일단 31만 원 밑으로는 팔지 마세요. 최소한. 아시겠죠? 31만 원 밑에서는요? 31만 원 넘어가야 판다 생각을 하세요. 그때부터 비중이 50%잖아요. 아, 많죠. 네네. 32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한 번에 못 팔잖아요. 그렇죠. 팔고 나면 또 올라갈까 봐.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30만 원 올라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면 돼요. 아, 31만 원부터요? 네. 딱 30만 원 오면 그때부터 10%씩 매도하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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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 나오셔갖고. 자,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28,000원 30%거든요. 28,000원에 30%요? 예. 아우 근데... 하필이면 28,000원이에요. 아 몰라요. 그때 그냥 왜 샀는지. 언제 왜 샀는지 몰라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히도, 그죠? 계속 빠졌었는데, 어저께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 다행히도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대한항공은 코로나 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업종이죠? 예. 그죠? 근데 대한항공은 희한한 게, 아시아나항공이나 이제 항공사들 실적을 보면 적자예요. 예. 예.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에 보세요. 잘 나왔죠, 그죠? 예. 아니, 뭐, 물류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 여객기를 물류, 예. 물류 쪽으로 바꿔놓은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네네. 대응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예. 올라왔고, 하지만 예. 주가는 이미 예. 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 멀리는 못 봐요. 예. 네, 너무 멀리는 못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수익은 3만 원 있죠. 3만 원. 3만 원이요? 네. 3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보시고 아마 예.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아니, 정리하시는 거예요? 운전까지 온 것만 해도 그렇죠. 다행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부터는 이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예. 좀 낮은 가격 있죠? 그때 사셔야 돼요. 네. 제가 옛날에도, 아니, 작년에도 한번 뭐 멘토님한테 상담했는데, 네. 그때도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높은 데서 샀냐고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음엔 절 따지 마세요. 예. 근데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아, 제 시간 관계상. 아, 네. 나 또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쉽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좀 아쉽지만, 다음 이어서 상담은요, 2부에 다른 멘토님께서 또 오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1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